나는 토리야. 친구들은 나를 빨강 머리라고 놀려. 채민이 머리카락 무슨 색깔이야? 검정색. 근데 이 친구 색깔은 머리카락 색깔은? 빨강. 그래서 빨강 머리라고 놀린대. 게다가 어젯밤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. 글쎄 머리카락이 마구마구 자라는 거야. 그래서 아침에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. 엄마야, 머리카락이 다 빨간색이 돼서 너무 자라버렸어. 어떡하지? 맙소사, 꿈이 아니었던 거야.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머리카락이 마구마구 자랐어. 과학을 배울 때는 지금 어떻게 우주 모양이 됐지? 머리가 우주 모양이 되고 말았어. 하루를 쉬고 나니까 몸이 좀 나아졌어. 하지만 토리는 빨강 머리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었어. 그래도 이제 콜록콜록 하면서 갔지 학교를?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?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 머리가 어때? 이거는 가짜 머리, 이거는 탑 머리, 이건 아이스크림 머리, 이건 노래 머리, 이건 케이크 머리, 이건 신발 머리, 친구들도 웃고 나도 웃었어. 친구들 머리도 도넛 머리, 햇님 머리, 케이크 머리고 나도 빨강 머리고 친구들도 머리가 다양하고 내 머리도 다양하고 어때? 좋지? 원래는 어떻게 했어? 선생님 머리 어때? 노란 머리. 노란 머리인데 컵 머리가 됐지, 그치? 과일들도 들어가 있고. 그래서 다들 재밌었어. 머리가 다양해서. 채민아, 사람들은 다 다양한 거야. 알았지? 아, 나도 내 머리가 너무 좋아.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. 그러니까 채민이도 멋있어. 알았지? 아이고.